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강상면 송악리에 나와 있는데요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은 바로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요 주택입니다. 딱 보셔도 굉장히 조금 규모가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. 자, 요 매물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. 주변 요렇게 일단 보시면은 좀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, 풍광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. 남향으로 해도 굉장히 잘 들고요. 네, 단지 내 도로도 이렇게 보시면 폭이 뭐 한 5, 6m 정도 돼 보이고요. 도로 밑으로 우수관 다 시공돼 있습니다. 그리고 봄 단지까지 오시는 길 일부 구간이 약간 좀 도로 폭이 좁습니다. 예, 그 부분은 뭐 크게 통행량이 많지가 않아서 불편할 거라고는 조금 생각이 안 들고, 그리고 약간의 이렇게 보신 것처럼 약간의 완경사 있고요. 올라오시면 풍광 정말 좋습니다. 요런 아무튼 소규모 단지 내에 입지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 본 매물 본격적으로 외부 한번 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지금 주차장 해가지고요, 요 밑에 좀 단차가 있어요. 2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 먼저 보여드리고 또 주택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부분 이렇게 올라와서 보시면, 예, 보시면 전동식 주차 박스 두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. 지금 양쪽에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한 대만 주차를 해 놓으셨고, 두 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. 전동식, 예, 주차 박스 있고요. 그리고 요 앞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구들방인데, 예, 구들방인데 위에 천장 이렇게 되셔가지고 태양광 발전 시설 시공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. 전기세 절감에 굉장히 효과적일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메인 마당 보시면 경계 따라서 화단 작업 다 해놓으셨고요. 실거주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애정과 시간을 좀 투자한 흔적들이 보이는, 네, 그런 게 좀 있습니다. 두 편에 야산 이렇게 딱 받쳐주고 있고, 1층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여기 이렇게 있고요. 네, 정화조 보시면 여기 매립돼 있고요. 이쪽으로 가시면은 뭐 출입구가 있는데, 여기 지금 아마 공짜로 좀 쓰고 있는 땅일 거예요. 요거는 자세한 걸 제가 한번 더, 예, 말씀, 현장 오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 아마 공짜로 쓰시는 땅일 겁니다. 자, 요렇게 돼 있네요. 네, 이쪽이 이제 메인 마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1층 또 올라가 볼게요. 자, 올라가시면 여기도 다 자연석으로 계단을 또 조성해 놓으셨고, 이렇게 자 올라가시면 바로 현관 앞쪽에 넓은 데크로 이어집니다. 이렇게, 예, 이어지고요. 이게 뭐 이렇게 타프라고 하나요? 이런 것도 좀 햇빛 가리게 야외 테이블 같은 거 갖다 놓으셨고, 굉장히 많은 화분들도 이렇게 있고요. 철제 펜스 작업도 잘 돼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. 뭐 흔들 의자까지 이렇게 또 해놓으셨네. 예, 돼 있고, 예, 전반적으로 벽돌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도 좀 눈에 띄고요. 관리하기 굉장히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, 이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주택의 뒷부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택의 뒷부분에 텃밭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. 이렇게 나무들도 많고 과실수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. 예, 주택의 뒷부분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좀 있고 다 이렇게 데크로도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보시면 그냥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, 예, 볼 수 있고, 경계 따라서는 석축 작업도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뭐 무너지거나 돌이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, 예, 낙석이 전혀 안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. 그런 흔적도 없네요. 전혀 없고, 여기 보시면은 지금 또 판넬로 확장된 이 부분도 이렇게 뭐 또 있고요. 예, 그리고 주택의 우측 부분, 뭐 토지를 전체적으로 다 효율적으로 좀 활용을 하신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. 군데군데 뭐 빈 땅 없이 텃밭, 뭐, 예, 그다음에 과실수들 이렇게 다 식재한 부분도 그냥 관리를 많이 잘 하셨다 이렇게 좀 느낌이 좀 들고요. 또 뒤편에도 야외 데크가 또 이렇게, 그러니까 텃밭 가꾸면서 좀 쉬시거나 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다 구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네, 규모가 좀 있어서 내부 좀 찍을 게 많을 것 같습니다. 외관 요 정도 보시고요.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부는 그 주차 박스 쪽으로 해서 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네, 다시 이쪽 마당 쪽으로 이렇게 왔고요. 여기 주차 박스도 주택 내부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고, 그다음에 아까 그 구들방 쪽으로 해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여기 구들이 굉장히 큽니다. 예.
어휴, 예, 뭐 이렇게 가족들 잔치해도 될 만한 솥도 있고, 세탁기도 있고요. 어이구야. 네, 어쨌든 이렇게 있고요. 자,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, 네, 내부는 주차장 쪽으로 해서 찍으려고 했는데, 지금 그냥 1층부터 현관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쪽으로 해서 현관문 있고요. 네, 현관 들어오시면 이제 전실이 이렇게 있고요. 좌측에 신발장, 그다음에 중문 3단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돼 있고, 정면에는 아까 그 주차장으로 가는 계단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. 잠시 후에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. 자, 좌측에 이렇게 가시면, 예, 1층에 이제 안방이라고 할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. 네, 그리고 방 안에 이렇게 또 드레스룸, 지금 시스템 행거나 다리 이렇게 공간은 수납장을 짜셔가지고 이렇게, 예,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. 그리고 안방에서 나오시면 바로 욕실이 있습니다. 욕조가 또 이렇게 있고, 예, 화이트톤의 욕실, 예,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복도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면에 이제 주방과 이렇게 거실 공간, 오픈용으로 좀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거실 층고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. 높은 편이고 주방도 아일랜드 식탁. 넓게 굉장히 이렇게 잘돼 있고요. 주방 공간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바로 이쪽으로 또 예, 확장된 부분 보시면 예, 서브 주방 시설이 또 있습니다. 이쪽에 뭐 이렇게 좀 냄새가 나는 조리라든가 뭐 이런 거는 여기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주택의 뒷부분과 또 통행할 수 있도록 창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빼셨네요. 또 냉장고도 있고 뭐 다용도실 겸 서브 주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붙박이장까지. 네, 지금 요 붙박이장으로 돼 있는 부분이 거의 뭐 그냥 창고식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기 우측에 지금 CCTV 장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모니터링을 여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 카메라 두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추가로 한두 대는 더 카메라 설치가 가능하게 돼 있네요. 네, 보안 시설까지 이렇게 다 시공이 돼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1층 같은 경우는 방이 하나, 욕실이 하나, 그 다음에 거실 겸 주방 오픈용으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서브 주방, 다용도실까지 이렇게 굉장히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바로 아까 그 주차박스 있었던 부분, 이제 예, 찜질방 한번 또 보시러 가볼게요. 계단을 내려가면 지하처럼 느껴지는데, 외관상 지하는 아닙니다. 예, 내려가시면, 자, 좌측에 또 주방 공간이 또 있고요.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계단 및 창고. 그리고 이쪽에 가시면은 냉장고 있는 건 이쪽은 이제 다용도실 같고 약간 좀 예, 그렇죠. 그리고 여기는 예, 바로 주차장 연결되는 부분. 이쪽으로 주차하시고 이쪽으로 출입을 하시게 될것 같네요.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뭐 각종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돼 있고 자, 이 공간이 사실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이 공간이 예, 그냥 겨울철에 거의 이 공간에서 좀 뜨뜻하게, 지금도 약간 후끈후끈하네요. 벽체가 다 황토 흙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. 방 안에 또 욕실까지, 예,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 이제 출입을 하게 되시면, 바로 이제 구두를 떼우시고, 예, 이렇게 보시면, 이렇게, 이 공간은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특이합니다, 굉장히. 역시나 어르신 분이 이렇게 계시기에는 예, 상당히 좀 건강도 호전되실 것 같고, 여러모로 예, 괜찮네요. 예. 이 공간도 이렇게 보셨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2층 또 바로 다이렉트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. 자, 돌아서 올라가시면. 네, 2층이, 예. 한 3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3층 건물. 올라오셔서 좌측에 방이 아담한 방 하나 있고요. 방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테라스 공간 아담하게 예, 티테이블 갖다 놓을 수 있는 공간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도 방 아담한 방 있고요. 이쪽에는 이제 드레스룸으로 쓸수 있는 약간 알파룸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공간이 또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리고 나오시면 바로 욕실. 2층에 아담한 욕실까지 예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2층은 이제 방이 두 개, 욕실 하나, 그다음에 복도, 그다음에 테라스 공간 예,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매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굉장히 좀 넓은 대지에
또 규모가 있는 그런 주택이었고요. 총 3층입니다. 3층 규모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주차라든가 진입로 굉장히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주변 풍광도 굉장히 좋네요. 어르신을 모시거나 뭐 자녀분들이 좀 많은 그런 가구 원수라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주택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.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